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자, 오늘 딥하고는 수부지 추천 성분 7가지를 좀 딥하게 파볼 겁니다. 그 해당되는 성분과 그 성분을 주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 요거구나 적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지성과 수부지 피부 구분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성과 수부지 차이 이거 너무 궁금하시죠? 되게 헷갈린다 알고 싶다 내가 수부지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되게 많으셨는데요. 그거를 오늘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자가 체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일리의 습관 화장품 발랐을 때 어땠을지 통계를 내본다고 생각하면 거의 유사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전체적으로 유분 많은 피부 수분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피부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도 쉽게 지워진다 이게 제일 고민이고 피부결이 거칠다 각질층이 두껍고 모공이 크다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한 20%에 투명감이 없고 피부 표면이 번들거린다 이런 느낌 때문에 주름이 생기더라도 잔주름보다는 깊고 굵은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피지로 인해서 불순물이 쉽게 묻어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생기기 쉽고 지성 피부는 케어하기 힘들고 이런 피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지성보단 건성이 낫다 이런 댓글 정말 많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그럼 수부지는 뭐냐? 유분은 괜찮아. 수분이 없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데 수부지화 되는 경향이 많은 게 요즘 대한민국의 여성 남성 구분 없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으면서 모공도 막고 또 그것 때문에 클렌징을 과하게 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부지는 민감 피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세안에 대해서 세안 후 안 발라도 많이 당기지 않는다? 지성 세안 후 바로 부위별로 당기는 느낌이 든다 한수부지 그러면 세안 세정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성은 피지 흡착 성분이 있는 무실리콘의 무오일 세안제가 좋다 수부지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 보습제 같은 경우는 가벼운 수분크림 발랐는데도 당기는 느낌이 딱히 없다 그러면 지성 바르고 곧 부분 부분만 당긴다 이건 수부지예요 그럼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되냐 그럼 사실 지성은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크림 딱 하나만 발라도 되는 거고 수부지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부 지질과 유사한 성분의 에센스 또는 수분크림인데 처음엔 두 가지를 바르다가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둘 중에 하나를 바르라 선크림 발랐을 땐 어떨까? 일단 무기자차 빼고는 다 번들거린다 얼굴이 이런 게 이제 지성 수부지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바르면 유종 중심으로 확 당기는 느낌이 든다 특히 입 주위가 당긴다 지성은 무기자차 괜찮고요 일단 무기자차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피지를 계속 잡아주니까 지성한테는 이제 피지 조절의 기능을 해주니까 좋은 거고 수부지는 피지 조절 기능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촉촉한 무기자차 또는 혼합자차 이런 게 수부지는 맞고 파데 베이스 같은 경우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무조건 번들거리고 금방 화장이 날아간다라고 하면 지성에 가깝고 수부지 쪽은 베이스 바른 직후에는 촉촉한 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부분이 약간 무너진다? 지저분하게? 건조를 느끼는 부분이 들뜨거나 무너지는데 자기는 되게 당긴다라고 느끼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번들거려 보인다? 오늘은 사실 스페셜 케어는 아닙니다. 그냥 데일리템으로 봤을 때 이런 성분들이 수부지에는 좋다라고 말하는 넣어야 될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효 추출물입니다.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요거는 디파가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더 유행이 된 성분이기도 하죠. 고함량 들어가면 좋은 점은 굳이 아하바를 쓰지 않더라도 피부 각질층이 잘 정돈되면서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게 도와준다. 제가 추천했던 게 이제 2016년에 사이니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얘가 2016년 버전이랑 지금이랑 성분은 동일해요 2019년 버전이랑 그 다음에 미샤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얘도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2017년에 블로그에서 얘기했던 모든 성분을 다 바꿨어요 페녹시에탄올 폴리코토늄 디메치콘 다 삭제했고 락틱시드 아세틸에시드도 삭제했고 세라마이드 엠피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피부 지질 유사 성분 이런 거 추가돼서 더 좋아졌다 마녀 공장의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인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2% 갈락토미
에센스 발효감을 97%. 두 가지가 제가 제일 베스트 시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톤 케어 가능하다는 거. 스테디인 베스트셀러던데요. 2012년에 출시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발효 추출물이라는 게 한번 써봐서 발효에 맞는 분들은 뗄 수가 없어. 기본적인 보습에 히알루론산 성분도 뭐 소량이긴 하지만 맞춰서 넣습니다. 방부 성분은 뭘로 사용했냐면 초피나무 열매 추출물, 할미꽃 추출물, 우스니아 추출물.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갈락토미세스 발효여과물이 원산지가 일본이냐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원산지는 이제 한국입니다. 국내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선크림만 발랐을 때 클렌징 오일로 싹 지운 후 히알루론산 토너로 닦토를 해요. 한 번 더 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센스를 발라요. 미백이랑 톤케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딱 수분 크림 하나 바르는 걸로 끝. 수부지도 이런 정도 케어가 딱 좋다고 보이고요. 지성일 경우에는 아하바의 저함용 토너로 닦토 후에 수분 크림 바르는 게 좋고, 또는 그냥 이 에센스만 한 두 겹에서 세 겹 정도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투명한 피부를 위한 발효 미백 에센스다. 일단 유분 케어, 미백 기능성, 각질, 모공 케어, 피부결 케어가 가능, 발효 성분에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 다음은 히알루론산.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 속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피부 친화적 성분이라. 저는 오늘 이지앤트리의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히알루론산을 처음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이지앤트리의 토너를 얘기했었고, 히알루론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지앤트리, 이지앤트리, 이지앤트리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에센스는 어떨까? 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쭉 흘러내리면서 이제 수분막을 딱 형성해준다라기보다는 진짜 피면 이렇게 되게 잘 펴져요. 고분자가 높으면 겔처럼 좀 더 묵직하거든요. 고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분자, 저분자까지 있구나입니다. 고분자는 100만 달톤 이상이 됐을 때 입자가 큽니다. 히알루론산 발랐더니 미끄덩거리는데요. 고분자 많은 거. 그다음 중분자는 5만 달톤 정도. 고분자와 저분자의 중간 정도의 입자 크기인데, 보습이 높은 고분자, 보습은 적지만 피부 속에 쏙 들어가는 저분자의 중간 이렇게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애. 그다음 저분자는 5천 달톤 정도. 입자가 작으니까 좀 흡수가 빨리 돼서 속 건조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게 수부지 피부엔 좋고. 이젠트리에는 그럼 어떤 히알루론산을 썼나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효과는 전달하면서 밀림이나 미끄덩거림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배합을 했고요. 1% 이상 함유된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코코넛 오일과 글리세린이 결합된 성분이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인데, 요게 요즘에 여러 가지 피부 적합성이 좋으니까 이제 많이 쓰겠죠? 방부는 헥산디오라고 에칠엑시 글리세린을 사용해서 방부제라고 되어 있는 거 없어도 이런 방부 성분을 씁니다. 지성 피부가 쓴다, 수부지 피부가 쓴다 해도 그게 트러블이나 자극 반응 이런 거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성분들을 배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저는 나이트 케어로 추천을 하는데 히알루론산으로 닥토하고 물토한 다음에 이제 얘만 발라봤어요. 에센스를 2회 그렇게 발랐더니 수분크림을 안 발랐는데도 안 건조하네? 어느 정도의 막 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크업 궁합은 무기자차 티타늄 디옥사이드 있는 거랑은 좀 안 맞아요. 히알루론산이 가루잖아요. 티타늄이 들뜨거나 밀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용할 거면 유기자차, 티타늄이 적은 혼합자차. 히알루론산 황금 비율 에센스다. 속 촉촉, 주름 기능성 성분, 밀림 주의. 다음은 타마누 오일. 호동씨 오일이라고 불리죠. 비파가 1년 전인가요. 지성 피부가 써도 좋은 천연 오일. 피부 지질 유사 성분, 리놀레산도 많고 높은 그런 성분이라 피부 장벽에 좋고요. pH 조절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타마누 오일이죠. 타마누 오일이 원래 지방산인 칼로필릭산도 함유하고 있고, 얘가 이제 오메가 지방산이거든요. 노화 방지나 재생 좋아요 막 이랬던.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칼로필로라이드라고 또 항염에 관련되는 성분을 타마누 오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비스테로이드 성분이라서 자극이 적다. 오일 중에서는 제가 추천했던 애는 랑베렐, 랑바이오 오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우라카시아, USDA 인증 제품이기도 하고, 타마누 오일을 함유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추천하는 거는 바로 얘입니다. 크레이브 뷰티의 그레이트 베리어 릴리프. 고농축된 에센스 투 로션? 요런 느낌. 보습이 강화된 에센스. 요렇게 봐야겠다. 장벽이 많이 무너진 수부지일 경우에는 한 가지 제품을 두 번 겹쳐 바르세요.
일단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쓰는 것보다는 나한테 잘 맞는 성분이다라고 판명된 제품을 한 번 더 바르는 게 민감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천연 성분 강조된 제품을 보실 때는 원산지랑 수확한 지 얼마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파마누가 마다가스카르산입니다. 원산지 강조하는 천연 제품들은 중요한 게 수확 시기예요. 생생하게 머금고 있을 때 원료화해서 화장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영양 농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성분은 타마노일 10%, 나이아시나마이드를 2% 이상 써서 미백 기능성까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세라마이드, 뭐 콜레스테롤, 스칼렌오일, 피부 지질 유사 성분, 피부 장벽을 손상됐다 그럼 채워주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잇꽃이 오일이랑 로즈잎 오일 같은 거를 넣는데, 그래서 요거를 타마노일이랑 같이 쓰면 타마노일이 좀 헤비하거든요. 헤비한 감을 좀 줄여줘서 가볍고 흡수도 빠르게 하고 궁합이 좋은 거예요. 잇꽃이 오일, 타마노일 궁합이 좋다.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보습 에센스 타마노 10%, 올인원 가능하고요. 미백 기능성 성분이다. 건조 한 분은 두 번 겹쳐 바르라. 이격 에센스.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 아, 이 성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베스트 성분들. 이번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궁합은 제가 1년 전에 얘네들 짜잔 원브랜드 편에서 이 순정 라인을 정말 엄청 극찬했었어요. 이유는 성분 괜찮은데 가격이 이 실화냐 이랬던, 솔직히 진짜 놀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건데, 올해는 요 크림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수분 베리어 크림. pH 5.5 약산성은 당연하고요. 75ml에 2만원 가성비 갑이다. 수분감이 싹 이렇게 보습막이 채워진 지금 느낌이 느껴져요. 아, 촉촉하다. 요 정도 되는 그런 수분감. 보니까 헥산디올을 한 1% 좀 넘게 넣어서 수분감을 피부 겉에서 잡으면서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의 피부 장벽 성분을 피부 속에 잘 넣어준다고 해야 되나? 너무 헤비하지 않게? 그래서 얘는 보습막을 잘 만들어주는 성분 배합이에요. 판테놀은 2% 들어가야 어느 정도 잘 들어갔다 라고 보고요. 마데카소사이드는 특성상 0.1% 정도면 시너지를 보기에 적당한 성분 배합이다. 페닐트리 메치콘과 약간 기체 투과성이 높은 디메치콘 성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침까지 이 보습막이 얇게 유지가 되는 그런 막 형성을 했고요. 시어버터가 있습니다. 함량이 높을 경우에 모공을 막을 수 있지만 0.1%라 보습 부스팅을 좀 준다라는 거라, 속건조가 좀 심한 거잖아요. 수부지가 그거를 좀 도와준다. 착향제도 풀이고 피부 장벽 무너진 수부지 피부가 데일리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럼 순정 라인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노우, 피부 타입별로 한 가지씩만 골라서 써도 됩니다. 민감한 수부지는 유분감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서 수분감은 높여주는 그런 성분 배합을 했고, 지성 피부는 에멀전 정도도 괜찮다. 만약에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에멀전 한 번 더 바르는 정도 해도 되고, 그리고 피부 장벽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럼 뭐 시카밤을 바르던가, 악건성 피부다 이럴 경우에는 수분크림, 보습크림만 발라도 때론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슬리핑팩이 또 있더라고요. 슬리핑팩으로 또 한 번 더 채워주자. 가성비가 피부 장벽 수분크림, 이 가격 쉬라. 피부 장벽 붕괴 시 이겹 바르기. 이 온갖나 이거 이렇게 라인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발라야 되나 이러면서 헷갈림 주의. 트러블도 많이 나서 괴로워하는 수부지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스쿠알렌과 피부 지질 유사 성분. 디파가 추천하는 이유는 피부 친화력이 높은 스쿠알렌 오일을 또 2017년 편에서 소개도 했었고, 올리베리어 플루이드 오일, 디오디너리 100% 식물유래 스쿠알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오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지성, 수부지에는 헤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감한 수부지는 데일리 로션, 보습제가 좀 가벼운 보습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얘입니다.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로션. 365가 붙은 것과 붙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아토베리어는 사실 병원에서 파는 그런 보습제고, 365가 붙은 로션은 시중에서 그냥 살 수 있는 로션입니다. 바르면 뭐랄까? 아, 그냥 편안하다? 촉촉하다? 촉촉한데도 불구하고 밀리거나 들뜨거나 좀 하지 않는 그런 성분 배합이고 수분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그냥 막 써도 되는. 왜? 메이크업과의 궁합이 좋거든요.
메인 성분은 이제 스퀄렌 오일이 있고 피부 지질 성분인데 식물성 스퀄렌이라는 점 1% 이상 이제 고함량으로 들어있고 특허를 더마온이라는 성분으로 냈어요.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뭐 지방산 이런 거잖아요. 요거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그게 더마온이라는 그런 이제 원료인데 앞에 보습제와 에스트라 얘가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나 사이클로헥사실록산이라는 실리콘 성분을 넣어서 기체 투과성을 좀 더 높인 거예요. 보습은 주지만 피부에 이제 모공은 좀 덜 막는 거에 초점을 더 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부지 또는 지성 피부인데 피부 장벽이 확 무너졌다. 그래서 건조함, 수분감의 건조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피부에는 적합한 배합이라 저는 이제 목적성 특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감 피부용 데일리 로션 메이크업 궁합 굿 올인원 보습제입니다. 민감 피부용에 적합한 성분 배합 목적성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 자, 다음 성분은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은 리놀산이 60-70%로 좀 고함량에 많이 들어있는 오일이라서 피지 조절도 되면서 또 보습도 유지시키는 또 피부톤 개선까지 되는 그런 원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크 오브 에센스 트러블 케어 오일 세럼이라고 이게 1번이 포도씨 오일, 2번이 호호바씨 오일, 메도폼씨 오일 메인 성분이거든요. 보습제인데 좀 트러블 케어에 맞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랑벨의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 포도씨 오일 이게 첫 번째예요. 리놀레산이 고함량에 피부톤을 좀 맑게 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쓰인 게 마카다미아 넛 오일인데 피부와 친화력이 높은 성분 또 모공 속의 피지 이걸 좀 녹이는 역할을 해요. 팔미톨레산 한 20-30%가 들어있는데 이 마카다미아 넛 오일에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피부 당기는 느낌이 드는 피부에는 적합한 그런 원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에는 뭘 썼냐면 솔베스 30 테트라 올리에이트하고 솔비탄 세스 퀴 올리에이트 이걸 썼습니다. 아미노산계의 세정 성분이에요. 보습제에 솔비탄을 넣으면 좀 순하게 이렇게 유화도 잘 시켜주고 보습도 부스팅시켜주는 그런 성분인데 그거에 결합된 세정 성분 클렌징 오일은 산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 토코페롤하고 카프릴리, 카프리드리클리세라이드 요걸로 방수를 좀 잡았고요. 레몬껍질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오일 요걸로 이제 향을 좀 잡는 역할. 클렌징 오일이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수부지에 선택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요즘에. 클렌징 오일은 유분기가 있는 수부지나 지성에게 아주 강추하거나 매일 쓰라고는 하지 않았었는데 문제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고 파데나 쿠션이 너무너무 그 매트와 착붙이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중세안하지 않으면 안 지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그렇다면 차라리 세정이 확실히 되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토너로만 2차 세안을 해라 이렇게 세안 단계를 심플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을 올해는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클렌징을 제가 해봤는데 너무 많이 문지르면 안 돼요. 또 피부결이 손상이 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으니 30초 이내로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화 단계로 바로 들어가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은 어디까지 지워지냐면 아이라이너, 입술은 거의 지워지는 것 같고 마스카라 약간 그것만 이제 수분크림으로 해주면 거의 토너 안 써도 될 만큼 토너에 많이 안 묻더라고요. 클렌징은 중상 다른 클렌징 오일이 수분감이 한 중상이라면 얘는 중정도 세정이 잘 되는 대신 약간 당길 수 있고 수분크림 이런 걸 발라서 수분감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가 필요해요.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한 클렌징 오일 딥 클렌징 가능 수분감은 다른 클렌징 오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라벤더 오일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 있으니까 주의. 마지막 성분 화산송이 그리고 카올린 성분입니다. 화산송이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이니스프리. 그렇죠. 이니스프리가 제주산 화산송이를 사용해서 정말 성분을 빡 띄웠는데 지성 두피일 경우 세정력 강 흡착 성분이 필요한데 화산송이와 카올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2017년 모공편에서 화산송이 모공팩도 추천했었고 제주도 딥하고 편 했을 때도 화산송이 성분도 설명을 드렸었고 더마 코스메틱 편에서는 카올린 팩도 소개했었는데 저는 아침에 가봤는데 오후가 되면 뭐 뿜뿜 올라와요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도 제주산 화산송이입니다. 에이올의 화산송이 샴푸 볼케닉 클레이 샴푸 화산송이 두피 노폐물, 피부 노폐물을 잘 흡착해낸다.
미세먼지 또는 피지, 노폐물 많이 쌓이기 쉽고 잘 제거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모발이 있기 때문에 카올린과 화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샴푸해보면 두피는 싹 씻긴 느낌. 더 메인 성분은 계면활성제죠. 세정성분. 고함량입니다. 당연히 샴푸니까.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뭐다? 머릿결이 뻣뻣, 이루 뻣뻣이 말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이 들어가야 안 뻣뻣한데 그거 안 들어가 있지. 또 폴리커토늄 같이 정전기 방지제라든지 코팅하는 그런 성분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아, 뻣뻣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트리트먼트 쓰시면 돼요. 자, 요게 트리트먼트인데 트리트먼트는 그냥 로션 같이 생겼어요. 해보니까 그 뻣뻣하던 게 되게 말랑말랑 야들야들해지더라고요. 제주도 용암해수를 사용했고 센티아릴 알코올을 넣어서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이게 유화를 시켰고요. 카프릴리 카프릭트리 글리세라이드를 쓰고 코코넛 야자우유 썼죠. 모발에 바르는 보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 대비, 그러니까 원료를 좀 되게 잘 썼다. 그리고 인공향료 이런 거 대신 착향제 사용했어요. 뭐 라벤더 오일이라든지 아로마 오일 있어서 어린이나 임산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실리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날은 샴푸 1회 트리트먼트를 모발에만 바르는 그 루틴을 하고 있고요. 이 트리트먼트가 어쨌든 보습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는 안 닿게 하는 게 좋고 모발에만 발라요. 약간의 왁스를 모발 여기에 좀 발랐거든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런 날, 이런 날은 미세먼지에도 제가 노출됐고 샴푸로만은 이런 게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럴 때는 트리트먼트를 먼저 쓰세요. 보습제로 녹인 다음에 샴푸를 발라서 세정하는 거죠. 딥 클렌징 무실리콘 샴푸. 두피 세정력이 우수. 기름진 두피 고민 있는 분, 정수리 냄새 고민 있는 분 추천.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뻣뻣해진다. 트리트먼트를 같이 쓰자. 자, 트리트먼트 한 줄평 가볼까요? 모발 보습 크림이다. 무실리콘 당연하죠. 코코넛 오일과 아르간 오일로 보습 영양 주기. 모발에만 바르는 것 주의. 라벤더 오일에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부지에 필요한 성분, 디파 추천 성분 7가지 알아봤는데요. 수부지들이 많아진 게, 그러니까 민감해졌다는 얘기인데 민감한 지성이니까 성분과 사용감의 궁합을 같이 보는 편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늘 주의할 것은 내 피부 타입, 내 두피 타입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과 성분과의 궁합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수부지 케어 제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획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빠밤.